두 번째 섹션 스트링입니다. 이 러스트의 스트링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다른 언어의 스트링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방식이 좀 다릅니다. 겉보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 봤던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요거 있죠? 요것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담죠. 요렇게 스트링 요렇게 new 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 프라임을 통해서 어떤 문자열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피터라고 하는 문자열 넣어서 만들어지는 s 이때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스트링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가지예요. 레퍼런스.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st.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기 데이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end가 안 붙어 있어서 레퍼런스가 아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레퍼런스를 데이터에 담게 돼요. 따라서 이 s와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입니다. 두 개 데이터 타입이 달라요. 요런데 요렇게 to string을 해주는 것은 다시 레퍼런스를 바꿔주는 거예요. 오브젝트로. 그게 s입니다. 그러니까 요 s와 여기 있는 s는 서로 데이터 타입이 같은 거죠. 서로 헷갈리니까 바꿔놓을까요? y라고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식으로 또 하더라도 뭐 데이터나 레퍼런스를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은 레퍼런스와 이 오브젝트가 뭐가 다른가 봐야 되는데 프린트를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s도 출력을 해보고 그리고 밑에 데이터 y 그리고 z 이렇게 네 가지 넣고 출력을 해보시면 컴파일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주피트 이니셜 컨텐츠 7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얘는 레퍼런스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브젝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로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엔드 넣고 그리고 y 역시도 오브젝트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죠? 데이터는 그 자체가 레퍼런스니까 앞에 엔드를 붙일 필요 없죠. 이미 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는 그렇죠? z 역시도 이렇게 엔드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돼요. 그죠? 한번 볼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이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는 이 println이라고 하는 펑션, 매크로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매크로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동작을 해요.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s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end가 붙는 식으로 동일하게 나오는지 그 이유도 밑에 설명이 나와오니까 되니까 밑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요 스트링 프라임에서 뭘 만들어 냈는데 상당히 재밌는 것이 요 utf 8입니다. utf 8 인코딩인데 요 영어에서 글자 하나가 차지하는 바이트는 1바이트잖아요. 한글은 2바이트죠. 두 개의 바이트로서 하나의 한글 문자를 표시라고. 여기 있는 인도말은 하나가 4개의 바이트,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바이트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스트링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기존의 언어와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언어들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런 언어들, 다양한 특수한 언어들을 다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러스트는 언어 자체에 바로 그 기능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스트링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업데이팅 어 스트링 업데이트하는 방식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링을 만들고 푸시 스트링에서 바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요 s는 스트링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요것은 스트링 리터럴입니다. 스트링 리터럴이고 그러니까 푸시 스트링이라고 하는 str이라고 하는 요 펑션을 한번 나중에 매뉴얼 들어오셔서 여기 들어와서 스트링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그 시그너처가 다 정의해져 있어요. 어떤 시그너처, 아규먼트를 뭘 받는지. 그래서 밑에 있는 또 예제도 하나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 프라임에서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리터럴이죠. S2
그러니까 얘는 레퍼런스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반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이런 데이터 타입입니다. str이에요. 그리고 얘는 오브젝트예요. 서로 다릅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요 pushstr이라는 펑션을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얘가 아규먼트를 받는 건 이걸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따라서 s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s3랑 거 하나 만들어서 스트링에다가 주라는 걸 넣겠습니다. 그죠? 뮤트할 필요는 없겠네요. s3 여기에 s3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s3를 넣게 되면 lmsg가 뜨죠. 그러니까 얘 이 데이터 타입과 이 데이터 타입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pushst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타입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아니라 그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미스매치드 타입 되어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뭐 글자, 푸시 이런 다양한 스트링의 메소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들 한번 쭉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코딩하시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불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두 개를 합치는 건 이렇게 또 합치게 됩니다. 보시면 S1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얘 오브젝트들이 오브젝트고 그리고 더하기는 add 펑션입니다. add 펑션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음에 아규먼트를 받는 거 add 펑션의 아규먼트가 바로 이렇게 레퍼런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얘도 오브젝트잖아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로 바꿔줘서 아규먼트 플러스 펑션에 아규먼트로 주는 게 플러스 메소드죠. 주어가 s1인데 그리고 s1은 move가 되니까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pln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s1 두 개 얘는 s2 얘는 s3 이렇게 보시면 S1에서 L가 떴죠. 뭐냐니까 이미 move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S1은 사라지게 되고 S3가 그 자리를 새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S2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왜 그래요? 전달할 때 이렇게 레퍼런스로 전달하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add라고 하는 펑션의 시그너처가 이렇게 레퍼런스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리턴되는 값은 스트링이죠. 스트링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똥똥똥 하면 얘는 사라지고 S1은 사라지고 S2와 S3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S1, S2, S3를 적는데 그러면은 S1, S2, S3가 다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S1, 2, 3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건 포맷 매크로예요. 포맷 매크로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S1을 받더라도 이것을 레퍼런스 타입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연산이 끝난 뒤에도 S1, 2, 3는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볼까요? 프린트 좀 전에 좋은 게 있었죠. 요걸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붙여넣기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포맷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S1, 2, 3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포맷이라고 하는 펑션 매크로 정의되어 있는 걸 보시면 우리가 S1으로 던져주고 있는데 실제로 포맷이 이 데이터를 받는 방식은 레퍼런스로 받습니다. 얘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S1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포맷 자체가 얘를 레퍼런스로 처리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레퍼런스로 처리 전환.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적어주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보시면 똑같이 딕텍터 나오죠.
그죠? 그것은 이런 매크로의 결성질, 그러니까 각각의 펑션들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인데, 이 인덱스는 사실상 스트링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어떤 단어, 어떤 글자는 1바이트, 영어는 1바이트고 한국어는 2바이트, 2바이트죠. 그리고 인도어는 4바이트, 4개 바이트. 그러니까 각각의 캐릭터를 표시하는 바이트 수가 다르니까 이 인덱스를 지정해서 어느 차원에서 그걸 구현할 수가 없죠. 러스트 입장에서나. 러스트 언어 입장에서는 도대체 몇 바이트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인덱스로 알 수 있는 캐릭터를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홀라 랭스 같은 경우 뭐 길가다 나옵니다만은 이때 이 랭스와 이때 이 랭스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값이 나와요. 지금 12바이트가 나오죠. 이 경우 이 경우에는 4바이트죠. 영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경우도 안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방식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쓸 수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각각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것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뽑아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바이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이트까지, 그죠? 네 개의 바이트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그래서 s를 출력하면은 뭐가 값이 나오겠죠? 하고 오른 하면은 네 개의 바이트, 첫 번째 숫자 3인 같은데 숫자 3이 아니고 인도 글자 j입니다. j 3하고 이 뒤에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하나가 인도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하나가 두 바이트로 지금 두 개의 바이트로 표현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0, 1, 2, 3, 4, 4번은 빠지잖아요. 그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0, 1, 2, 0, 1, 2 해서 두 개 바이트만 뽑으죠. 그럼 0과 1만 출력되도록.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숫자 3이 아니에요. 이 나라 글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1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로 해서 뽑아낸다. 이거 슬라이스죠. 우리가 공부했던 스트링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패닉 되죠. 패닉. 그러니까 바이트 하나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 언어.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영어로 1바이트로 표시되는 영어로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스트링 슬라이스는 그렇진 않아요. 스트링 슬라이스는 말 그대로 스트링을 슬라이스하는 문법이에요. 앞에 엔드가 붙어 있고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스 뽑아내잖아요. 따라서 쓰이는 스트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뭔가 1바이트에 해당되는 그 영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지도 않느냐라고 하는데 러스트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영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스트링 그럼 이트레이팅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캐릭터 메서드처럼 이트레이팅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만큼 빠지고 이렇게 출력이 나요. 캐릭터 얘는 러스트에서 캐릭터 메서드를 쓰게 되면 러스트가 이 언어의 종류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출력을 합니다. 바이트로 하게 되면 다르죠. 바이트로 하게 되면 요거는 상당히 또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 말 그대로 바이트 출력이 됩니다. 요렇게 쫙 내려오죠. 그래서 하나가 4바이트면은 4개면은 사실 6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 6, 24, 24개의 글자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0에서부터 255까지 숫자입니다. 왜냐니까 UTF-8이라고 했었잖아요. UTF-8이니까 2의 8성에서 256 종류의 글자를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트링은 상당히 복잡한 나름대로 복잡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쓸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써야 되고 이렇게 러스트가 상당히 좀 복잡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언어들, 영어뿐만 아니라 기존의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영어를 기준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특수한 언어들에 대해서는 그때 필요하면 해당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언어인데, 러스트는 그 자체 언어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게 미묘한 특징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